일단 보호소통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날 바로 쓰러진 상태였고요. 지금은 많이 건강하지만 올 때는 정말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어요.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달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살을 이렇게 찌우는데도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.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... 지금 너무 심하게 건강하고요. 활발하고요. 안 안겨 있으려고 하고 개구지죠. 지금은 이제 건강 상태가 완벽하고요. 마이크 들으면 안 돼. 이런 친구를 데려가는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. 일단 작고 예쁜 애들 찾으시는 분들은 일단 절대로 안 되고요. 이 친구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모습만 데려가셔가지고 만약 이쁠 수는 없거든요. 집에 가보시면 또 똥오줌을 아무데나 뜯을 수도 있고 아쌀 수도 있고 뭐 벽을 뜯을 수도 있고요. 한참 별날 시기가 있잖아요. 한 5개월, 8개월 정도 뭐 이럴 때 그럴 때 막 벽 뜯고 가구 뜯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친구거든요.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그 여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사이즈 보고 예쁘고 이런 것만 보고 데려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 정도에 이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